니네 룰라가 해체한 이유가 뭐야 도대체? 아, 되게 그거는 해체합시다 해체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한번 중간에 해체를 하고 흩어졌다 다시 뭉치고 그래. 그 이후에는 해체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자연스럽게 그냥 앨범을 안 낸 것뿐이야. 아 그럼 해체가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아니. 아니 그럼 처음에 해체했을 때 왜 했어? 그때는 이제 서로 계약 기간도 좀 그랬고 지연 언니도 나갔고. 아 지연이 나가고 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연인이란 노래로 마이키 로메오라는 아 그래 그래 거기 러파 하드 그 친구랑 같이 활동하고 이제 마지막 앨범 계약 기간에 맞춰서 마지막 앨범 내고 자연스럽게 이제 굿바이를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그 회사에서 디바를 만들게 됐고 이제 각자 뭐 활동을 하다가 저 이제 해체합니다 하고 이제 해체 자연스럽게 하고 이렇게 이제 디바 얘기가 나서 그런데 디바 할 때 사실 디바 그룹이 너무 좋아 디바 루머가 많았잖아. 네, 뭐 많았어요. 싸웠다 뭐 해체할 때? 아니 처음에 이제 방송 나올 때 뭐 불렀어. 애들 잡들이 한다 니나한테 애들 다 엎드려 뻗쳐한다 뭐 이런 루머들이 여기가 많았어. 여기가 진짜 그 여기가 나 처음 들어본 아니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다니까 가짜 뉴스 공장이라니까 공장이네 진짜 조심해야 돼 여기 신고해버릴까? 신고해버리자. 처음 듣는 얘기야. 어. 아니 그래서요. 그런 얘기가 루머가 있었어요. 자, 아니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네. 많았단 말이야. 왜냐면 오빠도 그때 디바랑 활동 시기는 겹치지 않았지만 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관심 있게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기사들도 보고 그 당시에는 유튜브보다는 어떤 블로그나 이런 데 많이 돌아다녔단 말이야. 어디까지가 진실이야? 어디까지가 진실이야?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멤버들끼리? 왜냐면 이게 체계가 너무 딱 정해져 있어. 그걸 왜냐면, 체계 누가 잡았어? 아니 그거 체계를 누가 잡은 게 아니라 나는 먼저 활동을 했고 내가 팀을 만들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잡은 거네. 내가 잡았다기보단 가르쳤지. 뭐 방송 쪽 관련된 거 춤이든 노래든 내가 더 그들보다는 경험이 있었으니까 가르쳤던 건 있지. 그리고 조금 내가 엄하게 한 거는 있지. 아무래도 있긴 하지. 엄하게 한 건 있지만 내부적으로 막 치고받고 싸우거나 막 언성을 높여 싸우거나 이런 건 없었지. 그러면 다른 팀하고 싸웠다 이 얘기는 뭐야? 그거는 내가 나가고 나서의 일이라 내가 몰라. 너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없을 그치. 때 일이어서 잘 모르겠어. 아 그건 있긴 있었던 거야? 진짜로? 그것도 모르지. 뭐 싸웠다기보다 약간의 언쟁 정도였던 걸로 아는데. 아 근데 와전됐구나. 그러니까 언쟁? 이게 참 아쉬운 게 뭐냐면 누군가가 막 나서서 해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했대 그렇게 했대 그렇게 했다던데 라고 그냥 굳어져 버리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근데. 우리 프로그램이 그거 해명을 위한 프로그램이야. 이거 해명 프로그램이야? 언제? 언제 컨셉이 바뀌었어? 아까 바뀌었잖아. 근황 토크라매. 아니 그거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해명? 그런 게 하면 해명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죄 없는 사람은 못 나와? 너는 나와야지. 넌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 나 고등학교 때 임마. 나와 있잖아요. 너 기붐이 저 말보루서부터 얼마나 많은가? 기붐이? 아 6.25냐고. 기붐이 말보루가 뭐야? 진짜. 분들한테 담배 달라고 너 그렇게 할 때 그 어릴 때 생각을 해. 미안한데 그 정도 돈 있었어. 근데 왜 달라고 그랬어? 영어 연습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랬어? 진짜 미안하다. 프리토킹. 자신감 얻으려고 말 거는 거 있잖아. 그랬구나. 근데 디바는 여하튼 그러니까 나랑 사이가 안 좋았던 거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거라고 봐. 왜냐하면 내가 계약이 끝나고. 나는 이제 디바 회사가 원래 룰라 회사였잖아 나한테는. 그렇지. 그 계약 기간이 나는 끝났고 이 아이들은 남아있었고 더 하기에는 내가 힘들었던 게 룰라랑 디바를 또 후반에는 병행했어. 그러니까 몸이 성치 않았고 그러면서 멀어지면서 오해가 뭐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바로 풀리지 않았고 아쉬웠던 것들도 바로바로 풀지 못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안 하게 된 거지. 지금도 행사 룰라랑 디바랑 같이 하잖아. 리나만 두 배로 벌어. 그치 더블 뛰는 거지. 아 너무 부러워. 그리고 리나가 디바 있었을 때 뭐 욕하고 뭐 싸우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리나도 잘 알지만 다른 비키나 애들도 잘 알아. 걔네도 쳐맞고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야.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절대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야.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 유언비어야. 다 유언비어입니다. 맞아. 네. 그래. 아니 나도 알아. 근데 여기 써있으니까 물어본 거야. 네네네. 아니 근데 디바 친구들 너무 착해. 누구보다도 여리고 착한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빠 한 번 이미지가 씌워지잖아. 캐릭터가. 그렇지. 그러면 이게 그냥 평생 간다고 봐. 그래 나도 그렇잖아. 내가 얼마나 뭐가? 니나도 그러잖아. 나 얼마나 착하고 순수하다고. 근데 내가 한 번 그 과오가 나의 이미지를 다 그렇게 갖고 가는 거잖아. 너도 마찬가지고. 나는 왜 자꾸 물고 들어가는 거야? 너 무명의 저기 봐.
문현아 아니라 하니까 진짜 말보루 그거 이미지가 프리토킹이라고 프리토킹 우리 방송 이후로 넌 이미지가 그렇게 굳힌 거야. 아니 디스코걸 누나 외국인 만났잖아. 넌 안 만났어? 난 프리토킹 연습하는 거라고 나도 선생님하고 나도 영어 공부하려고 만난 거야. 아니 사귀면서 많이 배우잖아 영어는. 근데 걔가 한국말을 배웠어. 그래? 아 그러면은 오빠 우리가 옛날 얘기 문나이트 얘기 또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가 생각하는 문나이트의 최고의 댄서 다섯 명만 얘기해 보자. 한국 사람으로? 한국 사람으로 해야 돼. 난 다섯 명 얘기 못해. 너무 많아? 세 명 있었어. 세 명. 아, 그럼 자 그러면은 추려서 각자 생각하는 남녀 통틀어서 세 명씩 한번 얘기해 보자. 오빠부터. 나는 일단 여자는 니나가 1등이고 왜? 독보적이지. 왜냐면 내가 있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야. 아니야. 달라,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니, 왜냐면 미애 같은 경우에는 달라. 자주 안 왔잖아. 어쩌다 그래, 한번 오고 그치. 그리고 춤의 테크닉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미애가 더 좋을 미안하지. 수 있지만 이런 그루브나 이제 어쨌든 흑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감각적인 부분에선 난 네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 여기서 내가 한번 내가 그거는 내가 케베스 아카이브 할 때도 그렇게 얘기해. 맞아 맞아 이게. 내가 덧붙이자면 미애 누나는 엄청 파워풀해. 아 그렇지. 파워풀한데 너는 몸에 그 소울이 있어. 강약 텐션 이게 강약이나 그 리듬을 타는 그 그루브의 느낌이 네 피에 흘러. 그게 지금 내가 얘기한 거야 임마. 그 자꾸 재탕을 해. 정리한다 생각해. 다르잖아 느낌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여자 아니 여자 여자 아니야. 남자 통틀어서. 남자 통틀어서. 남자 통틀어서? 남자 여자 통틀어서. 남자는 내가 1등이지. 아, 자기 얘기하기 없기. 아 내 얘기 빼고? 그럼. 한국 사람으로 얘기해. 지금 아니, 오로지 머릿속에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없어. 자기 중심적이야. 세상에 대 위주로 돌아. 근데 그거 인정할 건 해야지 임마. 아무리 인정하지.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기 뭐하지만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게끔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해야 웃긴 거지만 이건 예능을 몰라 이 자식은. 그래 오빠 그럼 오빠 한마디를 안 지네. 그래서 일단 남자로는 남자. 솔직히 오빠 취향으로 얘기해도 돼. 내 취향으로 얘기하면 나는 원래 형이 사실 너무 잘 내 기준에서 1등이었어. 근데 두 사람이 군대 가고 솔직히 성재로 바뀌었어. 성재 오빠 너무 이쁘게 치지. 왜냐면 성재가 팔도 길고 맞아 팔다리가 길어. 걔 우리가 막 이렇게 해야 될걸 걔는 이렇게만 해도 그래, 간지가 났다. 느낌이 좋아. 알지? 그 느낌이 중요해. 그 느낌. 그게 맞아. 사실 흑인들한테 나는 간지가 느낌이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키가 자꾸 짧은데 그 느낌을 내려고 엄청 진짜 흑인들하고 살다시피 했잖아. 근데 걔는 살짝만 해도 그냥 그게 팔 길이나 신체적인 것이 타고난 거야. 아 맞아 그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있어. 나는 솔직히 성재고 너무 그리고 멋있었어. 솔직히 야옹이도 잘 쳤어. 야옹 형 엄청 잘 쳐. 느낌 장난 아니야. 대중들은 잘 모르니까. 근데 연예인으로 짧은 몸이 진짜 통통하지 짧아. 통통하지. 너 땅땅하잖아. 근데 그 삘이 그래. 흑인 그냥 흑인 한국 사람인데 흑인 아 야옹 형은 춤을 추면 그 몸으로 50% 추고 얼굴로 50% 쳐. 맞아. 얼굴이 더 많이 움직여. 표정도 그 춤의 일원이야. 나도 뭐, 표현이라고 그때, 생각해. 뭐 그때 그렇게 1, 3등 하자면 그렇고 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봐야 알지 몰라, 못하는 몰라, 사람들이니까. 맞아, 나는 그래. 한 명 더 추려주세요. 대중분들이 아시는 분으로다가. 대현이도 사실 잘 쳤지. 대현이 오빠는 팀을 아리에프를 만나서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춤을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맞아. 음악을 만약에 했으면 진짜 그치. 휩쓸었을 텐데. 대현이가 그게 사실 조금 아쉽다, 저는 오빠? 제가 제일 잘 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거 나 부정하진 않겠어. 네. 너무 잘 쳤으니까. 저는 전국에 금요일 토요일 날 댄스 페스티벌에서 돈 내기 돈 준다는 클럽 가서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근데 노래가 근데 춤을 보여줄 수 조금 맞아, 많이 맞아. 없게 BPM이 너무 빠르니까. 뭐. 제가 키운 흑인 중에 니콜하고 있어요. 니콜하고 키 작아가지고 땅땅한 친구가 있어요. 군인이었는데 나중에 불법 체류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외국에서 이제 비디오를 많이 가져와서 네.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제가 철형이랑 저랑 이제 둘이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비디오를 본 다음에 문나이트 가서 니코야 일로 와 안무를 가르쳐. 그 다음에 하이웨이 마이하우스 문나이트에서도 처음에 막 금반지 주고 돈 줄 때가 있었어. 처음에 서울에 있는 돈 준다는 클럽에 다 돌아다녀. 그래서 니코랑 나랑 7대3 오빠가 7이에요? 아 그럼 안무를 내가 혼자 보니까 7대3 왜냐면 그때는 흑인 양심은 있었다. 3이라도 줘서 외국인이랑 같이 이렇게 막 우리나라 나이트에서 춤 디스코 경대 나오는 게 없었거든 거의. 그러니까 보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슈가 되는 거지 클럽에서는.
그래서 그걸로 짭짤한 네. 짭짤한 그래, 그래서 대현이가 그때 사실 초반에는 대현이가 되게 잘 쳤단 괜찮았지? 말이야.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었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나 너무 아쉬운 거야. 뭐냐면 그치.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인데 펼칠 수 있는 게 이만큼밖에 안 되는 환경이었어. 오빠는 나는 오빠가 노래 갖고 나왔을 때 BPM 그렇게 빠른 맞아. 노래 저기서 뭘 쳐 막 이렇게 뛰는 거밖에 없지 뭐. 출신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서는 준호 형하고 현석이가 문나이트에 등장하면서 정점을 찍지. 정점을 찍지. 그치. 그래서 사실 이제 얘도 잘 추지만 준호 형이나 현석이도 그치. 이제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지. 그렇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뽑는 오빠가 뽑는 베스트 3. 베스트 3. 그러니까 내가 아는 안에서 현진영 씨. 저 우리끼리 너무 북치고장구 치는 거야. 지들끼리 진짜 잘했대. 현진영 씨. 현진영.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박철호 씨는 우대 해줘야 돼. 우대. 아니. 일단 그때는 치코턴 헤드스핀 하는 사람이 박철호 형뿐이 없었어. 아니, 근데 비보이는 빼야지. 아 비보이 빼고? 그럼 힙합으로만 해야지. 힙합으로만?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아 줄어지지. 또 지라고 해야지 또. 그러니까 형이랑 나랑 몇 명 없잖아. 없잖아. 없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박철호까지 세 분이 없었거든. 없었을 테니까. 너무 그러니까, 너무 과거로 갔어 지금 얘는. 아니 왜냐면 내가 마지막에 다닐 때는 몇 명 왔는데 내가 그때 몇 개월을 못 다녔어 가수 하느라고. 준비한다고. 그때 나는 나도 힙합을 좋아했는데 나는 이제 외모 지상주의잖아. 그러니까 이성욱 보고 박철호 형 보니까 무조건 노래는 상관없이 이 팀이랑 해야지 성공할 것 같아. 오케이 대현아 그러면 그 너 지금 90년대에서 멈췄는데 자 92년까지 가자. 92년까지 가면 준호 형도 있고. 준호 형도 사실 외부가라거든. 준호 형 솔은 아니야. 준호 형 그래서 알잖아 이거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준호 형도 솔은 다르고 영환이 형. 그래 영환이 잘했지. 영환이 형이 잘했지. 왜냐면 느낌이 너무 잘 쳤지. 누가 봐도 조상 중에 한 명은 외국인이야. 아 그래 맞아. 느낌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머리도 그때 뽀글뽀글 빠마. 반곱슬이야. 원래 곱슬이야. 아니 거기다 또 빠마를 했어. 그래서 반곱슬. 거의 뭐 부처님 수준으로 거의 붙은 머리처럼 됐지. 그 형 이문동 살았거든. 영환이가 누구냐면은 콜라 그룹의 목이야. 안무도 목이야. 너무 잘 짰고 너무 춤도 잘 추고 너무 필도 좋았지. 아, 옛날에 내가 영환이 데뷔하기 전에 내 무슨 자료 영상을 보니까 뭐 MBC에서 한 건데 내 히스토리하고 연기하면서 내 어렸을 때부터 얘기 막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부르고 이런 프로가 있었더라고. 이제 가상 연기하고 이러다가 무대에 딱 서고 막 노래 나오면서 춤을 추는데 윈드미를 도는데 옆에 누가 돌아? 같이 돌아 나고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이렇게 화질이 좀 구려갖고 가만히 보니까 영환이야 그게 영환이가 나랑 같이 인중이라고 있었던 거야. 너무 잘했지. 너무 잘했지. 근데 영환이 형은 다리가 다 안 펴져. 윈드밀이 그치 한쪽이 구부러지지. 구부러져. 우리 너무 많이 디테일한 걸 알고 그러니까. 있다. 자 나 리나. 리나가 뽑는 얘 리나가 뽑는 게 정확할 진짜야 것 같다. 이게 진짜야. 맞아. 아니 나는 오빠들은 뺄게 그냥. 오빠들은 빼고 그냥 나는 기술적인 춤보다는 보여지는 거에서 중요하지. 느낌을 나는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성재 오빠 좋아. 성재. 뺄 수가 없어. 필이 너무 남달랐고 그리고 나는 또 현석이 오빠. 그래. 아 현석이 잘. 노력형. 현석이 오빠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우대가 워낙 좋아서 춤선도 예뻤던 그렇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현석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수 오빠가 가수하기 전에 같은 무용단에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갖고 큰 현석, 작은 현석 그랬어. 이름이 본명이 현석 씨거든요. 내가 네. 현석이다. 그래서 걔는 기본기가 재즈 기본기가 있어. 돼 있는 애기 있어, 때문에 잘해. 흑인적인 필은 성재보다 좀 떨어져. 근데 이런 동작이나 테크닉은 이쁘잖아. 이쁘고 현석이 형이 진우션의 션을 만나서 그 힙합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야. 노력을 엄청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내 취향은 뭐 성재 오빠, 현석이 오빠 이런 취향이야. 약간 난 또 힙합을 또 좋아했고 이 성재 오빠는 오빠들이 말한 것처럼 너무 필이 그렇지. 좋고 뭐 그냥 조그만 동작 하나도 진짜 그냥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주로 팔다리가 긴 사람들을 좋아하네. 오빠들 너무 짧아. 그래서 얘기하기도 싫어. 아 나도 이렇게 피는 길어져. 나 거북인 줄 알았어 팔이. 거북이라고? 아니. 거북인 그래. 얘가 거북이지. 터트려? 뭘 터트려마. 그리고 또 한 명. 이게 좀 재수없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스타일이야. 아 지가 오빠 이렇게 할 때 지가 막 뭐라 하더만
진짜 똑같이 보네. 아니 근데 솔직히 얘 말고 누가 있어? 나 아니 사실 없어.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자, 그러니까 내 또래도 없었고. 누구 있었어? 여자, 근데? 나 내 친구 외에는 없었어. 아니 근데 우리가 문나이트 다닐 때 여자가 이제 대중들이 알만한 사람은 없지. 나 못 봤어. 사실. 근데 여자는 뭐 별로 없었고 그냥 내가 그냥 존경했던 거는 이제 철이야 미애 미연이었고. 근데 미애는 우리 문나이트 자주 오는 애가 아니었으니까. 진짜 없긴 없다. 그냥 없어. 아, 원래 오빠. 아, 원래 오빠. 원래 형도 잘하지. 남자? 어. 근데 남자. 나는 원래 형도 잘하는데 원래 형은 이런 느낌이 있어. 원래 형은 방송까지 그치? 아니 원래 형은 원래 트위스팅, 락 이거를 원래 좋아하는 형이고 소울 쪽으로는 나 조금 그 내가 뭐에서 감동받았었냐면 감동받았었냐면 우리를 안무를 짜주러 오실 때 항상 그 안무 짜는 그 아이디어나 이런 거랑 음악을 흡수하는 그 오빠의 몸에서 나오는 그 바이브가 너무 괜찮았다고 생각해. 그 옛날에 현준영과 와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야한 여자 안무를 오빠가 짜는데 연습실에서 이제 안무를 짜면서 가르쳐줬단 말이야. 그러면 아 이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이 원래 형밖에 없었어. 그리고 본인이 쳐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더 낫겠네요. 그래서 안무가 전체적으로 완성될 때는 원래 형이 짠 게 더 많아. 짠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많았어. 그러니까 힙합 쪽은 아니잖아 사실. 아니야. 근데 내가 굳이 근데 괜찮아. 굳이 얘기하자면 보는 그 눈이 좀 그래. 너무 좋았어. 날개는 천사 이것도 안무도 포인트가 기가 막히지. 포인트. 이것도 원래 그때 당시에 한참 자네 잭슨이 이런 비슷한 안무를 쳤단 말이야. 그때는 우리는 이제 거의 다 벤치마킹하고 안무 같은 것도 그럼. 은근슬쩍 카피하면서 변형해서 추고 막 그럴 때니까 맞아. 외국 물 많이 받아. 외국애들도 그래. 뭐 서로 뭐 그럴 때니까. 돌고 도는 거야. 근데 그 안무를 이제 짜준 건데 지현 언니가 소화를 못 하셨어. 너무 이렇게 딱딱 끊는 게 안 되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꾼 건 나였어. 웨이브로 바꾼 건.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이제 웨이브가 아니었어? 아니었어. 그럼 이상하지. 원래 못했는데. 뚝뚝탁 뚝뚝탁 아, 이게 끊었다고. 끊었는데 이제 이게 아예 안 되니까 이것처럼? 약간 이렇게 따따따따 끊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했는데 내가 이제 그때 한참 오빠 옆에서 오빠가 안무 짜는 거, 스타일 같은 거 뭐 기획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나도 모르게 좀 배웠던 것도 있었지 어린 나이에 뭐 그래서 잘해. 그런 뭐 바이브는 맞아. 좋았다. 자 그래서 바이브. 체리나가 뽑은 3대장 3대장은 아 여기 두 명 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괜찮아 어차피 괜찮아. 진행자니까 체리나가 뽑은 3대장은 김성재 그리고 양현석 그리고 치매 강원래 치매 수준 바로 안 나와? 이제 바로 안 나와. 오케이. 이렇게 세 명이 내가 빠지니까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아니야. 형이랑 1등이지. 나랑은 마음속으로 우리가 1등이잖아. 그렇지. 나도 내 밑으로 현지 형이거든. 사실 나는 뭐 내 밑으로 다 앞발이야. 얘도 앞발이고. 아 그래서 그 세 명이 체리나의 기억 속에 내 취향에는 취향의 댄서로 선정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선물은 없지만 네, 그분들은 선물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근데 현석이가 출연이 가능하나? 가능해도 그 형이 안 하지. 뭐 춤은 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근데 사실 이렇게 거론하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 많은데 많지. 너무 많지. 야 네가 요즘 후배들 중에 너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뭐 듀엣이라든가 뭐 같이 춤을 추고 싶은 후배들 있으면 아 근데 요즘에 너무 잘해.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너무 잘해서 그치 잘하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뭐 지금 우리 옛날 얘기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진짜 요즘 친구들한테 비비지도 못해. 아 그렇지. 그냥 우리들만의 추억이랑 중국발이 이렇게.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요즘 애들이 니나가 어릴 때로 간다면 난 니나한테 안 된다고 봐. 아 난 진짜 이건 진심이야. 블랙핑크 제니도? 당연하지. 나락 가겠네 2% 저는 여기서 이만 먼저 들어가겠지만 아니 왜냐면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요. 저도 아니다. 이분 입에서 나온 거라. 저는 그게, 제니 팬입니다. 아 그게 아니고 제니가 얘한테 뭘 막 떨어진다기보다 그때로 간다면 그때로 니나가 간다면. 어릴 때 그 90년대로 간다면 제니는 지금 멋있는 거지 90년대 감성을 모른단 말이야. 그냥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 네, 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나도 안 했어. 저는 지금 야 괜찮아 해도 돼. 제가 먼저 끊었어요 멘트를. 안 했습니다. 다 나오기 전에 내가 보고 다 잘린다고. 걱정하지 마. 야 내가 좋아 웃겼어. 죽을 것 같으면 다 잘라. 아니 그런데 요즘에
정말 예전에는 우리가 19살 전에는 방송 출연이 안 됐잖아요. 커트라인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릴 때부터 어디 회사에 존속돼서 연습생 생활을 거치고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기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는 약간 자유롭게 캐스팅돼서 자유롭게 시작을 하게 그렇지. 됐지만 지금은 약간 좀 기계적인 거는 없지 않아 있잖아. 근데 체계적이죠. 완전 만들어가지요. 기계적인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그렇지. 이제 요즘에는 만들어가지. 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내 눈에 봤을 때 아 얘랑 한번 무대에 서보고 싶다는 좀 있어. 누구야? 몇 명. 누구? 남자는 정국. 정국이야. 빛에? 와. 내가 줄 잘 타네. 아니 나는 정말 옛날에는 몰랐어. 멋있어. 그때는 막 지민도 좋아하고 왜냐면 나는 오빠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지민이 약간 재즈 기반의 춤 스타일이야. 그래. 그래서 선이 되게 예뻐. 그래서 너무 좋아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 또 정국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너무 남성미가 그래. 확 풍기면서 최근 들어서 너무 무대에서 하는 거 보면 너무 멋있는 거야. 남자로 보여? 멋있지. 남자로 보인다. 자식 같은 나이인데. 그러니까 비주얼 자체가 멋있지. 약간 콩당콩당 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 무대에서 심쿵한다. 약간 콩당콩당해 나오면 너무 멋있어. 이런 약간 느낌을 주는 아이야. 그게 다 아줌마 팬들이 그런 마음이야. 아 그래? 나 지금 나도 그런 필이야. 그래서 너무 그 친구랑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어셔처럼 어셔도 같이 했잖아. 어셔. 난 옵쇼로 해서 어서 옵쇼 같이 하면 되겠네. 어서 옵쇼. 야 그래서 그러면 야 정국한테 영상 편지 한 번만 해봐. 봐야 될 텐데. 볼 일이 나 있겠어? 볼 수도 있지. 아니면 해시태그 정국을 그래. 쳐봐. 뭐 어쩌다 뭐 얻어 걸릴 수 있어. 정국아, 리나 누나야.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뭐 콘서트 뭐 이런 데서 돈도 안 받을게. 아예 뭐 그냥 가서 옆에서 같이 한번 춤추고 싶어. 네가 돈을 내야지. 내가 낼게. 그래. 뭐 원하는 만큼 내가 내고 너의 옆에서 한번 춤을 춰보고 싶단다. 감동이다. 부탁해. 아, 예. 그리고 또 여자도 있어. 누구? 나는 최근에 내가 아이돌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 걔 이름 뭐야? 나도 까먹겠네. 라치카? 아닌데? 걔는 댄서고.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우리나라 애가 아니고 태국애였나? 태국애? 엄청 고생하다가 이번 여름 노래. 팀이 어딘데? 아 맞아 나도 안 외워져. 태국? 나티? 나티? 뭐라 그랬지? 태국 나티는 그 골땡이어에서 아 우리 나티고 월클이 나티고 나티고 예예예예예예 두 번째 이름 뭐야? 나도 몰랐는데 나띠 맞다 오빠 나띠요? 나띠 메인 댄서네 서브 보컬 메인 댄서 춤을 너무 예쁘게 추는 거야 오빠 야 얼굴도 예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회 되면 이런 좀 젊은 친구들이랑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 있으면 한번 나띠하고 한번 춤을 춰보고 싶다 너는 대현이 너는 누구하고 해보고 싶어? 내가 이름 싶어. 만약에 되면 그분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을까? 아니 왜? 선배인데 너 자꾸 너 네 자신을 그렇게 낮추지 마. 너 대단한 우리의 기억에 성대현은 대단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지 말어. 애들은 날 누군지 몰라 지금. 아니 그렇긴 한데. 요즘 애들은 이러지. 아침에 나와서 건강 얘기해. 맞아. 건강 프로 아저씨로 알고 있더라고. 저 아저씨 건강 프로 나온 아저씨인데. 저 아저씨 나보고 콜라겐 추천해줬는데. 맞아. 그래서 생각할 수 있지. 그래. 건프합니다. 건프와 건강 프로 아저씨. 야 너는 그래도 건강 프로라고 그러지. 나는 씨 바블린 아저씨가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뭐 없어요. 희망사항인 거니까. 너 네. 없어? 네, 저는 솔직히 없어요. 그냥 BTS 정도 내가 슬쩍 가서 묻어도 해도 모르지 않을까. 어디에 묻어? 뭔 BTS 소리야. 옆에? 아니 저는 근데 같이 진짜 해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그럼 같이 건강 프로 나가고 싶은 사람. 좋다. 유. 그래. 나도 건강 프로 사실 괜찮아. 너무 좋아. 좋아. 그 왜냐면 내가 요즘 리나 정도는 아직 계속 얘가 있는 거야. 그 마음에. 그 열정도 있고 자신감도 있는 거야. 난 자신감이 다 떨어졌어. 너? 진짜 다 떨어졌어. 그래서 다시 뭘 하려면 엄청 노력을 하거나 진짜 관리를 엄청 하고 다시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아 자신 있을까 말까 이 정도 예전에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자신이 있었거든 근데 막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열정이 없는 거지 열정도 없고 자신이 없어 내가 내 몸을 잘 알잖아 그럼 왜 곡은 자꾸 써달라고 그래 자신도 없는 서서 부르는 거 아 서서 부르는 거? 부르는 거 발라드 가서 나가 그런 거 앉아서 부르거나 아니 근데 있네. 나도 뭐 내가 자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희망사항이니까 얘기한 거야. 나도 아니, 이제 맞아. 몸이 안 돼, 이제. 나도 몸이 안 되고. 근데 저번에 한번 슬쩍 했는데 넌 되긴 되더라고, 아직. 괜찮아. 아니야, 리나 아직도 춤 잘 춰. 리나는 아직 괜찮아. 하지. 그리고 얘는 바운스가 어릴 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오빠가 다 봤잖아. 그 저기 어디냐? 우리 타임캡슐 할 때. 너무 잘하지. 잘해. 내가 우리 성욱이나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야, 다른 팀 비유를 안 해. 리나 봐봐, 디바 애들 봐봐.
옛날보다 더 잘해.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내가 맨날 얘기하거든. 그래, 얘네 잠옷 맞춰 입고 나갔고 무대 올라가고 막 그러더라고. 잠옷이란? 야, 그게 잠옷이지, 그게 무대 우상이냐? 어찌 됐거나. 근데 옷은 나도 좀 놀랐어. 동대문에 사갖고 왔대.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 나는 사실 코디를 쓰잖아 원래는. 그치. 근데 성욱이는 안 써. 95년도에 행사할 때 입던 옷 아직도 걔는 그 스타일이 좋았던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하도 하니까 이제 성욱이가 마음이 바뀌었어. 의상을 그럼 다른 애들처럼 입재. 근데 자기가 사겠대. 근데 내가 안 돼 할 수 없잖아. 사겠다고 이미 바뀌었잖아 마음이. 옛날 옷 안 입고. 그래서 사온 게 그거 아니야. 그래서 성욱이가 지금 의상 담당이야. 그래서 나 그냥 입고 하는 거야. 이 정도만 해도 나는 괜찮아. 왜냐면 요즘 옷 산 거잖아 어찌 됐거나. 30년 전 옷을 안 입잖아. 그러니까 나는 만족해 그걸로. 그나마 그게 어디야.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리나랑 끝이야? 어. 이렇게? 그냥 지금 뭐라고 그래, 임마. 아니, 그런데 나는 우리가 이제 무대 같이 쓸 때도 있잖아. 같은 공연에. 나는 이렇게 오빠들 옛날 추억 간직하고 있는 오빠들 이렇게 무대에서 가끔 만나고 이러면 너무 좋고. 그리고 오빠가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 리나 모습 그대로야 막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 우리 노력해야 돼. 무대에서 돼. 계속 쓰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신경 써야 된다. 맞아. 근데 각자, 오빠들 뭐 한결같아. 각자 열심히 해갖고 각자 잘해서 각자 잘해서 또 아프지 말고 모습, 보여주고. 또 건강 프로 하면서 정보 있으면 좀 알려줘. 그러니까 알려줘. 어차피 제가 건강 프로 꽉 잡고 있어서 쟤만 쫓아다니면 얘 하는 거 내가 몇 번 했어 같이. 그래, 그거라도 하고. 살아남아야지. 뭐라도 불러주는 데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니나야, 우리 현진영과 욱하고 오빠들하고 정신없이 지금 뭐 몇 시간째 얘기했는데 뭐 와서 이렇게 같이 함께한 소감이 어때? 뭐 방송하는 거 같지도 않고 뭐 카메라가 돌아가든지 말든지 그냥 그치? 너무 편하게 얘기했던 것 같고 그냥 우리는 뭐 항상 뭐 있어 이제? 그냥 그러니까.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진영이 오빠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뭐 지루하더라도 아니 간절하게 제가 이 지루하시고 좀 게스트가 마음에 안 드시고 내용이 좀 심심하더라도 그냥 틀어놓고 딴 거라도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좀 봐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 많이 좀 아껴주세요. 아이고 고맙다. 또 한 번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저도 조만간에 이제 현진영 씨와 좋은 유튜브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하려고 그래?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주 재밌는 거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야, 나한테 말을 해주기에 그래야지. 네, 일단 현진영 씨는 몰라요. 제가 오늘 얘기했거든요. 아주 재밌는 기획안이 있어서 조만간에 아마 현진영 씨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나야 앞으로 지금 네 뭐 계획이 있어? 그냥 뭐 가수로서 계획 아니더라도 인간 체리나로서의 계획이든 뭐든 계획이 있다면 우선은 지금 당장에 이제 그 골대녀 탑거리 다음 리그에 또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구상 중이고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멤버가 바뀔 수도 있고 좀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항상 있다 보니까 그 중간에 연습하다 부상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항상 난제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있어서 다음 리그 준비하는 거 조금 별탈 없이 안 다치고 준비하는 게 우선 최근에 나의 그 바람이고 그리고 우선은 뭐 아기는 가질 수 있으면 뭐 가질 수 언제든지 근데 이제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힘들게 하고 싶진 않고 네. 그리고 어쨌든 뭐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냥 우리 리나 너무 나와줘서 고마워갖고 일단 우리 엑스카라는 리나 집으로 보내주는 걸로. 아우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안에 입은 것도 이뻐. 현진영 씨가 만든 거. 안에 입은 이 옷이랑 삼각 팬티? 아니 사각 패츠 엑스카라도 있어. 새로 나온 거. 그거랑 해서 리나네 집으로 보내줄 거고. 네. 자, 그 좋네. 준비하신 거. 예뻐. 뭐 있어? 아이 그럼 오빠가 아니 많지는 않아도. 야, 그래도 오빠가 그냥 경우가 있어. 보내지는 않잖아. 경우가 있어. 너는 보조 MC니까 너. 나 없어. 조용해. 야, 경우가 없네. 야, 너는 형이 대박나면 더 챙겨줄게. 언제 대박나냐고. 언제. 곧 나 임마. 대박나는 길에 네가 함께 빛을 비춰주는 거 아니야. 저 이제 그만 나올게요 진짜. 와, 나 힘들어요. 자, 오늘 우리 룰라의 체리나 함께 했고 우리 성대현 알리에프의 성대현 오늘 또 나를 옆에서 도와주라고 같이 나왔는데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렇게 자주 보자. 이거 방송 아니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뭐 이거 방송 아니더라도 자주 좀 그럼요. 밥도 먹고 저도 성대현 골프TV도 사랑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오빠 홍보할 거 있으면 가제로 가제로 성대현 현진영의 존맛탱 JMT라고 오 조만간 나올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맘대로 하냐? 존맛탱은?
네. 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고마운 줄 알아, 지금. 이렇게 KCM하고 똑같냐, 지금 하는 짓이. 나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토시업 하고 있더라고, 내가. 아, 근데 오빠, 서로 어. 이렇게 하는 어. 거지. 아, 그렇지. 그럼 안녕! 야, 자, 빨리 가. 놀라셨죠? 지금 인사는 끝난 거예요.